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삐 풀린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인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언론의 역할 매우 중요할 텐데, 기자들은 요즘에 기레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찬양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언론인 출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고 MBC 앵커를 지낸 정영국 울산중구 예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반갑습니다. 보면은 네.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걱정이 많은데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언론인으로서 예.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네. 어제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정말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네. 질문하는 기자들부터 이상하지 않나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기자 후배들을 갖다가 제가 뭐라 했으면 안 되겠지만 어제 저도 기자회견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네. 특히 그 조국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조금 더 따져 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고초를 겪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고초를 겪었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본인은 조국이 지금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점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너무 억울하게 엮여있다. 이런 내용들이 깔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야 될 것이냐. 더군다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고초를 겪었다 하는 부분은 혐의점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사법부에다가 맡겨두고 검찰의 수사에 그 신뢰를 갖다가 더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인데 대통령이 피의자를 두고 고초를 겪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조금 더 따져 물었으면 좋았을 거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보고 이제 좀 놔줬으면 좋겠다. 참. 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국민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보고 질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본인이 이 2017년, 2012년도 두 번일 겁니다 아마 예.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랬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 인사권에 대해서 그동안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 이번에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은 좀 더 따져 물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네. 제가 그냥 처음부터 자기소개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네. 청와대 대변인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 대변인 실이라든지 네. 혹은 또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역할 네. 이렇게 비교해서 그 정영국 그 앵커님의 네. 그 경험이랑 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대변인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때는 그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예. 혹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도 수사 가이드라인에 약간 걸리겠다. 좀 애매하다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을 했죠. 예. 특히 이제 수사부도 그렇고 국회에 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야당을 비판하는 말씀들을 청와대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치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우, 저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사용하고 하시는데, 표현을 솔직하게 한다고 할수 예.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렇게 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처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치를 국회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 맞춰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가 될수 없을 뿐더러, 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줄서기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고민정 대변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송병기를 문무행정관이랑 만나게 된게 네. 캠핑장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울산에서 그렇잖아요. 오셨으니까 제가 울산 얘기 좀 꺼내보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캠핑장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었지 아니었죠. 않습니까? 뭐 선거 캠프였다는 얘기인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진짜 혼동에 빠지게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언론인 입장에서 대변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와, 이거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실관계가 바뀔 경우가 생기면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의 경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경우라도, 거짓말이 생겨서는 신뢰도에 큰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조심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렇죠. 고민정 예. 대변인의 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국민은 청와대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이 청와대에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그런 그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이면은 그게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답이 안 나오는 같아요. 상황이다. 사실 청와대도 답이 안 나오지만은 본인이 수십 년간 몸을 담으셨던 MBC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정권의 나팔수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MBC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 참 안타깝습니다. 전혀 지금 언론으로서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엊그제 보니까 진중권 교수께서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비판도 하고 하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MBC 출신으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운데, 국민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빨리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걸 잡기가, 이게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MBC를, 우리 MBC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네. 한쪽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전 대통령도 오른쪽 귀는 막고 왼쪽 귀만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언론들도, MBC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수의 언론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탄핵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속에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언론 생활을 29년을 했는데 그 탄핵 기간 동안에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이 쏟아낸 의혹들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때는 그 소문들도 다 기사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술집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것까지도 기사화되는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뭐 그냥 농담 들었다. 따먹기식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것들. 그것도 기사화되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자정작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책을 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저는 이제 그 우리 언론이 특정 세력,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의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도의 상황을 조금 돌이켜보면요, 예. 옥스퍼드 사전에서 네. 2016년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탈진실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시대적 교류를 좌파 세력들이 잘 이용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네. 탈진실의 시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실, 자기가 진실이라고 네.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관계없이 자기가 이게 진실이, 이게 진실이구나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게 진실이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회가 왜 됐느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터넷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지상파라든가 그냥 신문만 기존의 언론들의 제공하는 정보만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이제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 수집이 누구나가 예. 가능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동안 기성언론이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맞지 않구나 하는 불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믿을 때라고는 내 스스로밖에 없구나. 헬스생인 것이 이제 불탈진실의 시대. 객관적 진실과 관계없이 그렇죠. 이건 믿을 사람이 없다. 이야. 아,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시대의 조리를 좌파 세력들이 악용을 했다고 야, 봅니다. 나중에는 근데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국민의 감정을. 그 국민의 감정을 뭘로 자극하느냐? 의혹으로 자극했습니다. 그렇죠. 의혹으로, 그때 예.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그렇죠. 나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월 7시간인데요. 그때 뭐박 대통령이 성형을 했다, 뭐 연애를 했다, 구슬을 했다, 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고 확대 재생산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 감정을 자극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광장으로 나오게끔 사람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폭제를 만든 그 장치가 드루킹도 나는 저는 그렇죠. 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특검이 드루킹의 수사를 대선 전후로 해서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럼 그 여론을 조작했을 때그 의혹들을 가지고 여론을 얼마나 많이 조작을 했는지를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수사가 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마치 농공행상 되듯이 지금 MBC에서도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도, 언론인 스스로도 스스로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도 가짜뉴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아. 좌파 언론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장이 뭐 기울어졌다기보다도 뭐 뒤엎여진 상황이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죠. 진짜 그러네요. 바로잡기라는 게,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치가 바로 쓰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고로서를 해주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나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유튜브가 왜 발달을 하는, 왜 이렇게 인기를 얻겠습니까? 기성 언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요즘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울산 하면은 울산 선거 개입 해가지고 계속 울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좋은 얘기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울산 지금 경제가 심각합니다. 예. 특히 지금 제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안 가는 곳이 없고 안 네. 만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분노를 하고 있죠, 울산 시민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아했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들이 밝혀지는 것이죠, 지금 와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울산 민심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분노 게이지가 극에 달했습니다. 터지기 거의 직전이다. 폭발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바꿔달라. 예. 제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울산 시민들이 제 손을 잡고 좀 바꿔달라고, 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요.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참. 아, 정치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민생을 돌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인데, 그들을 품어안고 또 다독여야 되는 부분이 정상인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제발 좀 잘해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같으면은 예.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네.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해야 될 그렇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손을 잡고 좀 예, 잘해달라고. 잘해달라고.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송철호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입장도 제대로 표명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철새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당적도 계속 바꾸고. 근데 그런 사람이 시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울산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있는 항상 상황이죠. 꼴찌를 하죠. 국민들의, 아, 저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엄청 상하에 있는 거죠. 예. 자존심이 지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개입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 대통령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개입 의혹은 충분하게 나와 있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도 대통령도 본인 불구하고, 입으로 울산 모병원, 산재 모병원 계속 추진하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공약을 하면서, 후보자 공약을 하면서 장관을, 환경부 장관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와. 환경부 장관 내려가지고, 그저 공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힘을 실어주면은, 예. 그게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작용하는 겁니다. 와. 지역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그만한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내려가지고 후보자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장관이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팀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해체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네요. 예, 수사팀들을 수사를 할 피의자가 그렇죠. 수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가 자기 수사를 하는 사람을 해체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지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나라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총선 승리의 비책 있으신가요? 지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국민들은 지금 우리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네. 대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한국당 보수 밀어줄 준비가 돼 있다, 찍어줄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러나 바뀌어야 된다. 대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의 요구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래야 총선에 압승을 할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 같이 국민들의 생각을 다 무시하면은 결코 압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한국당도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당심과 예. 민심의 괴리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각,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심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당원들의 역할이 이번에 엄청나게 그런 것 중요하다.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 그래, 우리 당원들이 참 민심을, 내 생각도 있겠지, 당원들이.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입장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민심을 전달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정확한 민심을 당에 전달해서 중앙당에서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총선을 압승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는 게요. 보면은 중앙당, 서울에서만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지역 민심 잘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실제 민심과는 동떨어진 진짜 당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또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근데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당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당원들의 역할이 민심을 전달해주는, 정확히 전달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예. 그래서 당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 깨달았는데요. 아,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지금 총선,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이 정권은, 최대의 목표가 지금 개헌성 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행정부, 사법부, 뭐 언론, 모든 주류 세력 교체해서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남은 것은 입법부인데, 그렇죠. 그에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겁니다. 여당은 말이죠. 이미 이 정부는 갈 길을 정해뒀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 출범할 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방향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예.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아.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정해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지난 10년, 대통령 10년사에서 자유가 나왔습니까? 안안 나왔습니다. 나오죠. 예. 민주주의를 5번 얘기했는데 자유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주권자 민주,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권자가 뭡니까? 우리 헌법에 주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주권이죠. 아닙니까? 예. 국민 주권이죠. 주권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인데 주권자 민주주의라면 대체를 하면 국민 민주주의.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진짜. 예.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정치학자들이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학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개헌을 시도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헌법적인 가치,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가치를 사실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정권입니다. 아. 지금 제가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40년, 50년으로 후퇴하고 있다. 네. 제가 영국 런던 특파원을 하지 아, 않았습니까? 그러셨어요? 런던에 있을 때 보고 듣고 공부한 예. 바에 의하면 영국병 말이죠. 아, 유명하지 그렇죠. 예, 않습니까? 영국병. 유명했죠. 예. 70년대 영국병. 예. 지금 한국이 그때 상황하고 와. 5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뭐 유럽의 최빈국 뭐 이런 그 상황, 상황이었잖아요. 예, 유럽의 최빈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영국병 바이러스를 지금 이 정부가 한국에 퍼뜨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거는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가장 영국병의 심각한 부분이 노조와 정부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한 몸이나 다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다우닝 10분가에서 노조 간부들하고 총리가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정책을 논의했단 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샌드위치와 맥주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뗄래야 그뗄수 정도가 없는 됐습니다. 관계. 예. 우리 이 정권과 민노총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 저는 치맥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치맥 관계. 뗄래야 뗄수 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관계, 그는 그 정도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들을 갖다가 영국 그 당시에 영국병이 있을 때 공기업화 시켰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그렇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주주권 행사에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또 공무원들 계속 늘려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예? 그분 더군다나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게 영국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처 총리가 되면서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을 벌인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네. 이랬던 것입니다. 그게 그 자유주의입니다. 그게 내가 개인의 능력, 존중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의 소득이 생기고 그만큼 부자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자유주의적인 그렇죠. 생각이지 예. 않습니까? 그게 자유주의인데 우리는 자유주의를 지금 완전히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말 자체를 아예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죄악시하는 것 같아요. 죄악시하는 말입니다. 그런 풍토가 돼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린 영국병에 참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정말 안타깝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게한두 가지가 생겨버린 것 네. 같습니다. 아까 당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그 국민의 민심과 또 당심의 괴리를 줄이자. 여기까지는 제가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인적쇄신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당이 어떻게 인적쇄신을 해야 될까요? 인적쇄신,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갖다가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 보면은 네. 여론을 갖다가 우리는 옛날에 제가 기자일 때는 예.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쓰면은 그게 여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아, 않습니까? 그죠. MBC 정도 예? 되면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면 대체로 그게 여론이 되죠.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저 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여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들은 옛날에 그렇게 안 하는 지금도 그렇지 않고 하는데 제가 지금 내려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예. 여론이 그렇습니다.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꾸는 예. 한국 땅에서도 인적쇄신에 사람을 바꾸고 또 그렇죠. 바꾸라는 것도 정권을 바꿔달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둘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 그 바꾸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당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정말 나라만 생각하는 국가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개인을 내려놓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국가를 위해서 네. 결단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입니다. 나름의 노력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에 험지 출발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좀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당에 계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행동으로 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거예요. 예. 좀 보여달라, 좀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대통합. 사실은 당내라든지, 또 지역민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 전체적인 민심이라든지 대통합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을 가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네, 대통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예. 일단 통합을 해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을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해라. 이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총선에서 일단 이기자. 네, 일단 이기자. 왜? 독주하고 있는 좌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총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정확합니다. 네. 일단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야 되는 것이 자 총선에서 이기면은 이 나라가 위험하다. 이 나라가 어느 국가가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정말 가보지 않은 그런 위험한 나라로 간다. 진짜 삼류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예. 총선부터 이겨라. 이기려면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정리해라. 예. 이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영국 앵커께서 주신 진실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의 마지막 브리핑, 그러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경험, 네. 이것들을 또 집약했고 네.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 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좀 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은 제가 책을 쓰겠던 동기가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덮어씌워진 그 의혹의 이미지 이미지가 국민 감정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탄핵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성을 좀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생활을 29년 했고 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으로는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친박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본, 옆에서 본, 그때의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은,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의혹, 그 과정에서의 의혹들에 대한 진실, 국민들에게 전해진 의혹과 전혀 다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이 예. 진실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영국병과 한국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제가 가만히 있기에는 정치를 하려고 나선 이유도 도저히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고서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렇죠. 일어났는 건데요.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부분 보고 이 정부에 대해서 보고 느낀 부분도 또 쓰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참 이 진실이라는 책, 결국에는 탈진실의 시대, 대한민국의 진짜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는 책이니까요. 많은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도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한번 구매하셔가지고요. 정영국 앵커, 정영국 울산중구 예비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 언론의 공격들, 그리고 바깥에서 돌아가는 어떤 움직임들, 의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음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차근차근 살펴보신다면요. 이 정권, 자칭 촛불혁명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상 누각의
정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는 있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안철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으면 포용해서 중도까지 포용해야지 우리가 압승하지 않겠습니까? 압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써주시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언론인 정영국 예비후보의 활약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영국 TV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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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